사실 콜 오브 듀티 프랜차이즈는 저에게 있어선 콜 오브 듀티 2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타이틀들은 대부분 콘솔 위주로 나왔었고, 모던 워페어부터는 제가 접하던 콜 오브 듀티 타이틀에서 점차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호러 어드벤처 게임 바이오하자드 시리즈가 바이오하자드 4를 기점으로 3인칭 액션 게임으로 그 코어가 바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특히 모던 워페어 2의 멀티플레이어가 그 방점을 찍었고, 그 방식을 기점으로 콜 오브 듀티 프랜차이즈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콜 오브 듀티 프랜차이즈는 캐주얼, 택티컬 가릴 거 없이 그 모두를 아우르는 대세로 자리를 잡았고, 현재까지 그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번 모던 워페어 2 리부트부터는 조금씩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위기일 때 기회를 생각하고, 잘 나갈 때 위기를 생각한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듯이, 콜 오브 듀티 프랜차이즈는 지금이 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하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조심스레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모바일 게임인 닉의 승리의 여신 타이틀을 기점으로 서브컬처 장르의 컨텐츠도 사업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이렇게 뉴스가 되고 주목을 받는다는 부분은 빅게이머들의 자본들도 곧 유입이 돼서 규모의 경제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의 사업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브컬처, 다른 말로 기존에 존재하던 무언가를 좀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콘텐츠들이 기업들 입장에서 좀더 투자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임계의 서브컬처로서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은 분야는 바로 밀리터리 장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Escape from Tarkov, Ready or Not이라는 타이틀들은 대형 게임사가 개발 및 퍼블리싱하는 타이틀도 아니고, 심지어 운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타이틀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직도 베타!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대체제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걸로, 저도 해당 게임들을 즐기는 게이머로서 동감합니다. 어찌 보면 밀리터리계의 서브컬처라고 볼수 있는 이 타이틀들이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대규모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사 및 퍼블리셔들도 개발을 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서브컬처 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이니 이러한 흐름은 좀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한 명의 게이머로서 느끼는 콜 오브 듀티는 너무 빠르다 정의하고 싶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던 워페어 2 멀티플레이가 흥행하기 전까진 이렇게 빠른 템포의 게임이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터 저같이 손과 눈이 느린 사람은 접하기가 힘든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콜 오브 듀티 타이틀이 흥하기 시작했던 시대의 플레이어들의 대부분은 이젠 대부분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방송이나 영화 등 전반적인 문화 콘텐츠의 트렌드가 1020보다는 평균적으로 좀더 구매력이 있는 3040 세대, 더 나아가 5060 세대까지 타깃으로 잡는 현상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최종 목표는 수익이 될 텐데, 이쪽 타깃이 좀더 많은 돈을 들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돈이 없습니다. 슬프네요. DMZ 모드는 개발사 및 퍼블리셔 입에선 단 한마디도 타르코프 라이크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공개되는 트레일러와 마케팅을 하는 뉘앙스를 살펴봤을 땐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맞는 사실 같습니다. 다만 캐주얼함과 서브컬처함은 각각 항목의 콘텐츠 소비 형태의 성격상 서로 극과 극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하는 시간과 콘텐츠를 대하는 스탠스 등 모든 것이 반대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콜 오브 듀티 프랜차이즈가 변화함에 있어서의 딜레마가 아닐까 합니다. 뜬금없이 출시 당일에 베타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나오질 않나. 언제부터 이 타이틀이 이리도 소극적이었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네요. DMZ 모드는 나름대로의 테스트 베드가 아닐까 합니다. 확실히 템포가 많이 느립니다. 모던 워페어 이후에 정착된 건파이팅의 메커니즘은 동일하나, 이리저리 슬라이딩 하면서 점프샷 날리고, 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모드입니다. 예전 콜 오브 듀티를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하나? 탈출 지점까지 대략 가까우면 400m, 멀면 1km가 넘는 곳에 대부분 스폰이 되는데,
그곳까지 가는 여정, 모험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봇의 난이도는 높지 않되 총알은 정말 아프게 날아옵니다. 가장 재밌게 하는 방법이 개인적으로는 아무 무장도 들고 가지 않은 채 솔로 플레이로 하는 건데요. 이러면 고스트 리콘 브레이크 포인트 하는 느낌도 나고 나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정말 탈출이 어려워요. 캐주얼이냐 서브컬처냐 이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는 콜 오브 듀티. 하지만 기존 캐주얼함을 바탕으로 한 미리 깔아놓고 가는 팬층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고인물이 썩듯이 이미 모던 어페어 2 리부트의 평가가 좋지 않은 상태를 방치할 수도 없고, 사면 초과가 적당한 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베타라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불안한 부분은 개발사와 퍼블리셔 모두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DMZ 모드가 향후 어느 방향으로 더 초점이 맞춰지냐에 따라 앞으로 콜 오브 듀티 프랜차이즈의 성격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후기였습니다. 두서없는 주저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양한 의견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닉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